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가 왕창 먹고 싶을 때 매콤하면서 입에 착착 붙어 그 맛에 반하는 맛집보다 더 맛있는 꽈리고추 제육볶음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겹쳐진 부분을 모두 떼어주어 밑간이 골고루 베일 수 있도록 해준 후 불량의 양념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밑간을 한 후에는 평소 얄미웠던 누군가를 생각하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빡빡 주물러 간이 잘 들도록 해줍니다. 고기에 밑간이 되도록 재워두는 동안 채소를 썰어줍니다. 아삭한 식감을 위해 채소들은 굵직하고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특히 제육볶음은 아삭아삭한 야채와 먹는 맛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채를 써는 방법, 익혀주는 시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야채가 푹 익어 흐물흐물하면 제육볶음 100배 즐기기에서 제 점수는요, 0점입니다. 조리하기 쉽고 빠른 볶음을 위해 분량대로 양념을 미리 만들어줍니다. 볶음을 시작합니다. 강불로 달궈진 팬에 밑간에서 재워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넣고 달달 볶아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때 얇은 고기는 심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이용해 흐트리며 볶으면 고기 하나하나 골고루 볶아낼 수 있습니다. 고기가 회색빛으로 모두 익었을 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불의 세기는 계속 강불입니다. 고기와 양념이 골고루 어우러졌을 때 양파, 홍고추, 꽈리고추를 넣고 볶음을 합니다. 이때 채소는 너무 푹 익히지 않도록 합니다. 채소는 가스불을 꺼주어도 고기의 열기로 인해 알맞게 맛있는 식감으로 저절로 익혀집니다. 고기와 양념과 야채가 촉촉하고 윤기 있게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10초간 볶음을 한 후 가스불을 꺼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힘 빠졌을 때 원기 보충 확실히 되는 고기 만세 꽈리고추 제육볶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